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공포 지수는 두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 있는 위험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정리하는 CNBC의 마감 기사에서는요.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조기 폐장을 했고 낮은 유동성으로 더 크게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권역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또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움직였던 5가지 업종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발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항공주, 여행주가 일제히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CDC 측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 여행 경고를 4단계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14일간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늘길이 막힐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요 9%가 넘게 빠지면서 4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모더나의 주가가 20%가 넘게 급등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백신주 중에서도 급등락이 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가 출현됐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3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크루즈주 같은 경우는 일제히 급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엔 주가가 1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소매는 늘었지만 상점 방문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주가 크게 빠졌습니다. 전국 소매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휴 매출이 8.5%에서 1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쇼핑센터로 가는 고객은 줄고 여전히 인터넷 구매가 많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CNBC 측 에서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긴 줄이 보이지 않았다. 도어 버스터는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이시스의 주가가 5%가 넘게 빠졌고요. 또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기업이죠. 이 시몬 프로퍼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결제 관련주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카드사 매출이요.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12% 넘게 성장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2020년에 이 카드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85%가 넘게 증가했는데 다시 한번 성장 흐름을 이뤄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팔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주는 올랐지만요, 머크의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이 당초 알려졌던 50%가 아니라 30%다라는 FDA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가 넘게 빠졌는데, 특히나 머크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30일에 이 머크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여부가 투표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주가는 80달러 선을 깨면서 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측에서 디디 출싱을 다시 한번 상장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디디 출싱의 주가가 2%가 넘게 빠졌는데요. 이와 함께 또 최대 주주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일본 증시에서 5%가 넘게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CNBC 측에서는 알리바바 등으로 후폭풍이 불지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업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그때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남아공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이제 미국으로도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공포가 확산이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35,000선이 붕괴되고 마감했고, 그다음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2.2% 이상, 거기서 2.3%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오전 장까지만 하고서는 조기 종료했기 때문에 지금 그 추수 감사절 연휴에 적을 조금 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채가 여기에 따라서 급락을 하면서 국채 금리는 급락했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등 안전자산 선호에 대해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변곡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시그널이 자꾸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채 가격이 역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증시는 오히려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WTI와 브렌트유가 급락을 했고 특히 WTI가 급락을 해가지고 68달러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현재 대표 월물이 13.06%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는 이전에 작년 마이너스 유가 이래로 두 번째로 굉장히 높은 하락률을 보이는 겁니다. 현재 두바이유는 1.3%대까지 하락인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현물 가격은 일단은 77달러대까지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유가의 갑작스러운 인하로 인해 정유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이자 및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치료제 부문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 백신하고 치료제 업종이 급등 가능성은 높아져 있지만은 락다운 재개 우려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자체 그리고 증시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이러한 그 갑작스러운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테이퍼링의 가속과 조기 금리 인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금주의 주가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락다운의 그 기대감 때문에 언택트와 메타버스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